안녕하세요. 폭주자 라이더입니다. 올해는 여름이 거의 없이 가을이 온것 같아요. 계속 여름 땐 비가 오고 장마가 심하고 그러면서 덥지 않다가 그 비가 그치니까 갑자기 가을이 찾아온 것 같아요. 벌써 다음 주면 추석 연휴고요. 아, 요새 일이 너무 힘들어서 추석 연휴 직전까지는 정말 죽을 맛일 것 같고요. 그리고 추석 연휴 지난 다음에도 잠깐 동안 좀 힘들고 그 다음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요샌 야근하지 않은 날이 언제인지도 기억이 잘안 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화이트보다는 레드와인을 주로 마시는데요. 여름에도 그렇게 레드와인을 좋아하는데 가을이 오니까 좀더 레드와인이 어울리는 계절이 온것 같아요. 이런 가을 정취가 느껴지는 날에 더군다나 레드와인이 좀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시기. 레드와인 한잔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와인은요, 앙시앙 땅이라는 프랑스 랑그독 루시옹 지방의 와인이고요. 빈티지는 2018년입니다. 가격은 원래도 15,000원 안짝이었어요. 요새 갑자기 왓삽 카페에서 엄청 핫하더라고요. 이 앙시앙 땅이라는 와인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거는 한 2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요새 그렇게 뜬 이유는 아무래도 CU 편의점에서 이 와인을 15,000원에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옛날부터 가성비 좋은 와인이라는 거는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지만은 대형 마트라던가 편의점 같은 데선 팔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몰랐던 와인이었던 거죠. 15,000원짜리가 이런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데 만약에 아직도 이게 제가 구입했던 테루아라던가 아니면 헬로 리플리 그런 데만 있었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와인을 찾아서 드시지 않는 분들은 접할 기회가 훨씬 적었던 거고요. 요새 편의점에서 구하게 되면서 대중들에게 엄청 쉽게 다가가게 된 거죠. 그래서 대중들이 이 와인의 값어치를 알아보고 엄청 핫해진 와인이고요. 포도 냄새 자취랑요, 건포도 냄새가 함께 같이 나요. 그리고 약간의 시골적인 느낌. 꾸릿꾸릿한 향. 꾸릿함과는 또 달라요. 스페인 와인에서 주로 느껴지는 꾸릿함과는 좀 다른 시골 느낌의 약간 구릿한 향. 그게 나쁜 느낌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말린 과일의 향이 많이 납니다. 탄닌은 꽤 파워풀해요. 그렇다고 확 다가오는 건 아니고 마실 땐잘 모르는데 혀를 잇몸에 비비고 하다 보면은 까끌까끌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잔담감이 있는데 미국의 버터램이나 호주의 잔담감이랑은 좀 달라요. 목넘김 할 땐요, 딸기의 뉘앙스도 살짝 느껴져서 새콤달콤한 느낌이 되게 강합니다. 이 와인이 더 핫해진 거는요, CU 어플을 통해서 레드 하나, 화이트 하나가 예쁜 포장에 들어가서 근처에 편의점에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포장이 상당히 깔끔하고 잘돼 있어요. 사람들이 예쁘다, 그런 얘기도 많았고, 그런 것 때문에 더욱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저도 이 와인의 화이트 레드 합본을 구입할 때요, 동네 편의점에 주문을 했는데, 그 편의점의 매니저님이 저랑 얼굴을 안 지가 한 2년도 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안면도 트고 그랬는데요. 너무 포장이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저한테 그 와인이 어떤 거냐, 그렇게까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요, 그 과실향이 점점 진해지는 느낌이에요. 참 재밌는 게, 그렇다고 이탈리아 쪽의 프리미티보 만두리아나 그런 느낌하고는 좀 달라요. 얘는 진짜 나란 느낌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시골적인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뭔가 순수하다는 느낌이 강해요. 오히려 가만히 놔둔 건 스월링을 안 해서 그런지 그렇게 향이 막 살아나는 것 같진 않네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잔 안에 그냥 넣어둔 다음에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는 걸 보는 게 맛있는데, 이 와인은 계속 먹던 게더 맛있다는 느낌이 나요. 오늘의 음식은요, 남도 떡갈비 정식 도시락입니다. 아까 제가 이 양시향 땅 세트를 구매했다고 했던 그 편의점에서 사온 거고요. 4,500원이고요. 이거는 햄치즈 샌드위치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향 자체는 더 좋아지네요.
점점 그 마른 과실류의 향이 세지면서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오랜 시간 지나진 않은데 맛 자체는 좀 약해진다, 좀 부드러워진다,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대편한 느낌입니다. 어우, 밥을 못 먹었고 지금 9시가 넘었는데 배고픕니다. 구성이 괜찮네요. 전 같은 것도 좀 들어있고, 떡갈비 들어있고, 묵무침도 들어있고, 이거는 알코올 보충용 와인입니다. 아까 뭐 시골 느낌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약간은 10원짜리 구리 그런 느낌도 나고요. 골동품각의 느낌도 살짝 나요. 그리고 심하진 않은데 구리 냄새가 나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느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기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초보자라도 다가가기 부담스럽지 않은 적당한 달달함을 가지고 있고, 그 달달함 자체가 오버된 느낌도 아니어서 싫어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와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버터리한 느낌, 그런 것들 때문에 불호가 있는데, 이 와인은 그런 버터리함이 없어요. 적당히 새콤달콤한 느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괜찮은 와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도시락의 메인은 떡갈비니까 떡갈비도 먹고요. 떡갈비가 좀 너무 단해요. 이 와인도 잔단감이 있지만 떡갈비가 훨씬 달기 때문에 조금은 매칭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딴 반찬은 괜찮을 것 같아요. 샌드위치도 좀 먹어보고요. 오늘의 음악은요, 간만에 또 가요네요. 김종서의 남겨진 독백입니다. 원래 이 곡은 김종서 3집에 들어있는 곡인데, 저는 김종서의 솔로 앨범은 시드즈라는 앨범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이 골드라는 베스트 앨범입니다. 제가 김종서 앨범을 1집부터 뭐쭉 들어본 건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 앨범 되게 알찬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김종서의 노래는 그냥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되고요. 메탈이랑 좀 가요랑 차이가, 메탈은 앨범 단위로 음악을 듣는 데 비해서 가요는 곡 단위로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팝도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팝 시장을 보면은 싱글이라는 개념이 참 많고요. 요새는 우리나라도 이제 싱글의 개념이 많아졌는데, 옛날에는 앨범이 하나 나오면은 딱한 곡, 잘해봤자 두세 곡, 히트곡만 내고 나머지는 그냥 앨범을 채우는 곡들이었죠. 김종서는 그런 식으로 앨범에 곡을 채웠을 것 같진 않아요. 김종서라는 분이요, 가식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이분의 목소리는 상당한 고음으로 잘 뻗는 목소리인데, 인터뷰 같은 데서 보면은 타고난 목소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대부분의 보컬이 연습을 많이 했겠고, 이분도 연습을 엄청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해서 만든 목소리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진짜 연습도 많이 했지만은, 남보다 자기의 목소리가 고음에 쉽게 올라간다는 걸 알았더라도 함부로 타고난 목소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이분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거짓이 없더라고요. 그냥 자기는 타고난 목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곡인 남겨진 독백은 유명하다면 유명한데 뭐 아주 유명한 곡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몇살 때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김종서의 노래인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멜로디는 기억이 나. 그래서 사람들한테, 김종서의 곡인데 잘 모르겠다,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물어보면요, 그러면 그분들은 대답 없는 너 혹은 겨울비를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곡은 아니었거든요. 그랬다가 제 기억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전 얘기였고, 작은아버지네 사촌형이 노래를 틀고 있었는데 라이브 앨범이었어요. 제가 원하던 그 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트랙 리스트를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찾던 그 곡이 남겨진 독백이라는 걸 알게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사실 한동안 잊고 살다가 이 CD를 베스트 앨범이었고 남겨진 독백이 있다는 걸 알고 사게 된 거예요. 가을이다 보니까 확실히 발라드라던가 감정을 자극하는 곡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고, 저도 선곡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할 거고요. 간만에 가요도 선곡했고, 그 가요인 김종서의 남겨진 독백은 오늘도 본문에 링크시켜 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게 와인 드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